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다녀온 지한 4일 정도 된것 같은데, 사람들 시차 적응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지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또 미국도 다녀와 보게 되고, 여행이 사업이고 사업이 여행이 되는 게이 애터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소개해 주신 이런 제품군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애터미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 아내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제 아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반대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다단계라서. 어느 정도 반대를 했냐면, 제 아내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끊을 때쯤 되면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전화한 그 지인에게 전해서 제품도 사주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사업에 빠져든다라면서 그 정도로 반대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8년 전이 원데이 세미나를 듣고 저도 애터미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열심히 한번 해봐봐라면서 약 8년 전에 저와 제 아내는 도구의 선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 10년이면 뭐도 변한다라고 합니까? 강산도 변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 그때 8년 전 도구의 선택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잡게 되었고, 저는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잠시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그 당시 제 아내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찾게 되면서 받게 되는 월 소득을 월별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제가 직장 생활 1년 차입니다. 무려 9년 차, 거의 10년 차 때부터 받고 있는 월급을 월별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조금은 불안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주 안정적인 월급 제때제때 꼬박꼬박 주는, 하지만 그만두면 단돈 10원도 안 주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의 삶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다들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선택하시고 싶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를 살아가시면서 다들 가슴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본주의 국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자유 누리며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 그래프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파란색 그래프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소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후원수당입니다. 자, 이 후원수당은 누군가를 업고 다녀야 되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고요. 아까와 같은 제품 소개를 들어보고 제품을 바꿔 봅니다. 그러면 바꿔봤더니,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는 애터미의 소비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게 내가 먼저 애터미의 소비자가 되고, 써보고 너무 좋아서, 재밌는 영화 보고, 지인에게 저 영화 꼭 봐봐라, 알려주듯이. 맛있는 맛집 가보고, 맛집 사장님이 나에게 단돈 10원도 안 줌에도 불구하고, 저집 정말 맛있더라라면서 이렇게 알려주듯이,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지인들에게 알려서, 나와 같은 소비자만 많이 만들면 받게 되는 소득을 후원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후원수당을 소비자 수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후원수당은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나에게 돌아오느냐? 애터미는 제품 한 개, 한 개, 한 개마다 PV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총 매출 PV의 약
44%를 소비자분들, 사업자분들 모두에게 돌려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은 직급수당입니다. 자, 이 직급수당은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보셔도 어때요? 직급까지 가야 되다 보니 아, 소비자로서는 조금은 받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급수당은 부업이든 전업이든 어떻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알리신다라면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인데 이 직급수당을 그래서 저는 조금은 사업자 수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직급수당은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나에게 돌아오느냐? 애터미 총 매출 PV의 약 20%를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받아가시기 힘드시고 사업자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크게 애터미 수당 두 개를 나열했는데 어떤 수당을 애터미는 더욱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후원 수당이 두 배 이상이나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만약에 애터미 하는 애터미 사업자다라면 이 두 수당 중에 어떤 수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하겠죠. 훨씬 더 파이가 큰 포지션이 큰 후원 수당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 부분이 정말 타 네트워크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사업자도 후원 수당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실 거고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애터미는 지극히 소비자 마케팅에 포커스를 둔 제대로 된 유통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점이 타 네트워크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직급수당, 추천수당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이 있다 보니 애터미처럼 제품 써봐, 제품 써봐, 제품 써봐 이렇게 유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업같이 해보자, 사업같이 해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자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사업자들 걔네들끼리만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만은 걔네들 리그의 유통으로 끝이 나는 반면에 애터미는 지극히 소비자 마케팅에 포커스를 둔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넘어서서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마케팅을 하는 제대로 된 유통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는 이 후원 수당은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느냐? 자, 애터미는 모두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애터미는 만 20세 성인만 된다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가 다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은 단 이런 분만은 절대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시냐? 애터미 제품을 써봤는데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자기한테 만족하는 게 없어요. 이분 사업하셔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써보고 안 좋은데 남들 보고 좋다 써봐라라고 알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1순위 꼭 좀 먼저 해봐야 될 게 애용, 즉 써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애터미는 다행히 제품을 써보시더라도 써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쓰다가 도저히 나에겐 안 맞아 하시면 조금만 남겨도 100% 교환 환불 보증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써보더라도 손해볼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믿고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렇게 내가 직접 애터미에서 어차피 필요한 나의 생필품을 사서 내가 직접 써보다 보니 나의 개인 PV가 점점점 누적되어 갑니다. 그 누적된 PV가 30만 PV가 되면 나는 애터미로부터 평생 수당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애터미의 회원 유지 자격 조건에 의해서 1년에 단 한 번 1,900원짜리 하는 화장솜 1년에 단 한 번 정도만 사서 써주시면 나는 애터미로부터 평생 수당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가지고 나는 알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가시는데 애터미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형성해 나가는 좌측 소비자 그룹, 우측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는 바이너리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는 소비자 그룹을 두 그룹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의 휴대폰과 나의 인맥을 나눠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듭니다. 자는 가족들로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겠다. 우는 친구들로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가족분들에게 애터미 제품 써보니까 정말 좋고 저렴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서 알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친구분들은 조금 편하시잖아요. 친구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써봐봐 라면서 이렇게 알려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써보고 좋았던 것을 진심을 다해서 알려가다 보면 칫솔 사주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겠죠. 그리고 또 알려갔더니 어떤 분은 야, 네가 오해하다가 다단계판에 요즘 남편이 힘드냐부터 제품이라도 사주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알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폼크렌징 사주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화장품 사주시는 분도 계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나에게 어떻게 소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느냐. 칫솔은 8개들이 7,920원, 개당 가격 990원입니다. 그렇게 한 통을 사시면 무려 3,900포인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칫솔은 이분이 사셨기 때문에 이 3,900포인트는 이분의 개인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디 그룹? 좌측 소비자 그룹에서 매출이 올라왔다라는 이유로 나의 개인 포인트가 아닌 나의 좌측 실적으로도 이 3,900포인트가 그대로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폼크렌징은 2,500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분이 사셨으니 사신 분 개인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칫솔 사신 분 입장에서는 좌측에서 매출이 올라왔으니 칫솔 사신 분의 좌측으로 2,500포인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의 좌측에서 매출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나의 좌측 실적으로도 그대로 2,500포인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화장품은 앱솔루트 화장품 조금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198,000원 사시면 무려 10만 PV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분이 사셨으니 이분의 개인 PV로 그리고 자초로 10만, 자초로 10만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올라온다? 나에게까지 이 10만 포인트가 그대로 실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려가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들은 점점 쌓여갈까요? 없어져갈까요? 쌓여가겠죠. 쌓여가다 보면 30만 PV가 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도 친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알려가다 보면 친구들 쪽으로도 30만 PV가 형성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애터미는 좌에서 30만, 우에서 30만 포인트가 된 그 어느 날 약 7만 5천 원이라는 수당을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셨을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나는 수당을 받았으니 나의 개인 포인트는 평생 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 없어지고요. 좌측, 우측에 쌓였던 이 30만 포인트만 초기화 제로제로가 되고 다시 30만이 쌓이면 또 수당받아가고 또 제로제로 됐다가 또 30만이 쌓이면 또 수당받아가고 결국은 내가 이 7만 5천 원이라는 수당 빠르게 많이 가져가려면 나의 좌측, 우측으로 뭐만 많이 만들면 될까요? 소비자만 많이 만드셔도 충분히 애터미는 소득으로도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저절로도 돈이 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야, 애터미라는 회사 괜찮고 제품도 정말 좋고 저렴하네.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소비자는 될 수 있겠는데 아,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알리지는 못하겠어. 그렇게 알리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 쓰는 소비자로만 계셔도 이 수당을 모두가 다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7만 5천 원, 이 돈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말씀 안 하시는 분 애매하셔서 말씀 안 하시죠? 예, 크다고 하기도 그렇고 작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이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남주기는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남주기는 정말 아까운 돈, 나 혼자 쓰셔도 돈이 되니 오늘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조금만 현명하게 소비하셔서 이곳에 계신 분들 남주시지 마시고 전부 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터미에서 저절로 돈이 되는 이유는 뭐냐? 애터미의 원칙 중 하나인 무한 누적의 원칙에 의해서 저절로 수당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무한 누적의 의미를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모두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리 인간관계 잘못했고 사회생활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원가입 딸랑 두 명 정도는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명 맞죠? 아들, 엄마, 뭐 동생 등등등 딸 뭐 다 간 두 명 정도는 모두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이렇게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 소비자가 완성되었다라면 바이너리 완성되었습니까? 완성 안 되었습니까?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 밸런스도 기가 막힙니다. 1:1. 이게 밸런스도 안 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사서 쓰다가 30만 PV가 채워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사시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시면 되느냐? 샴푸 살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칫솔 살 때는 어머니 이름으로, 폼크림 살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치약 살 때는 어머니 이름으로, 칫솔 살 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 이름으로 30만 PV 쌓인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어머니 이름으로 30만 PV 쌓인 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그때 나는 뭐 받아가시면 된다? 그냥 수당 받아가시면 된다. 즉 애터미는 뭐냐? 이렇게 30만 PV가 쌓이는 기간을 어떻게 해준다? 무한 기간으로 누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소비자로만 계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받아가실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지출이 소득으로 창출되는 정말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의 성공으로 이끄는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이 무한 누적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회원을 가입하는데 가입비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당을 받는데 이 회사의 제품을 얼마씩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월간 유지비라는 강제 조항도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돈 10원도 손해볼 것 없이 현명한 소비만 하시더라도 어떻게 한다? 나는 지출이 소득으로 창출되는 정말 나의 성공으로 끌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는 가입비도 없습니다. 월간 유지비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될 일이 없다 보니 2009년도 사업계 시일에 지금 만 10년째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사례로 등록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애터미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누구 하나 알려주더라도 손해볼 일은 커녕 오히려 이익 볼 일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누구한테 피해줄 일 없으니 이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셨다면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알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한 누적의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들 아무런 피해 사례 없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저렇게 이번에는 고소득으로도 창출될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제 아내는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 항암 후유증에 의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없어서 가발을 쓰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살짜리 아기가 있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흔히 길거리 가다 체이고 체이는 평범한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런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터미의 시스템과 그 마케팅 플랜의 무한 단계라는 원칙 때문에 애터미는 누구나가 다 내가 마음만 먹고 이 사업에 시간만 투자한다라면 누구나가 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무한단계라는 이 네 글자의 원칙 때문에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 무한단계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 가셔서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천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무한단계로 내려가보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한단계의 원칙이 뭐냐? 이곳에 계신 화장품을 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애터미 화장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 왜 이렇게 저렴해? 또는 어떤 고객은 어디선가 애터미를 듣고 야, 요즘 애터미 하는데 도대체 애터미 그게 뭐야? 라고 궁금해 물어보면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때다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풀어가시지 마시고요. 입 아프고 힘드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참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성인 것 같아요. 나의 지인의 이야기는 꼭 귀등 밖으로 들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 물어볼 때 나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알고나 써봐. 라면서 센터든 가까운 후원을 받든 아니면 이런 자리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대되어서 들어봤더니 야, 애터미 제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누구한테 알리더라도 민폐도 부담도 안 끼치겠네. 990원짜리 칫솔 나의 지인에게 알리는데 상대방이 부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만약에 그분이 부담 느낀다라면 그분 정말 어려운 상태예요. 그냥 주시고 오셔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담도 안 느끼는 건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만 알려간다라면 나의 노후도 대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를 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내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도 되어줄 수 있겠네. 야, 이 사업 안 할 이유가 없네 하면서 이분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도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라면 소비자 그룹 몇 그룹으로 형성해야 될까요? 이분도 나와 똑같이 좌측 우측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면서 제품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화장품을 어떤 분은 사주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해모힘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분들 회원가입 내가 시켰습니까? 나의 지인이 시켰습니까? 이 제품 전달 내가 시켰습니까? 나의 지인이 시켰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했어요? 아니죠. 나라는 사람은 이분에게 애터미라는 정보를 줬다라는 그 큰 은혜스러운 일로 내가 회원가입하지 않고 내가 제품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화장품에 10만 PB가 사신 분 이분 개인 PB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의 지인분 좌측에서 매출 올라왔으니 좌측 실적으로도 올라오고요. 나에게는 전체 어디 실적이다? 좌측 실적에서 소비자 그룹에서 매출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이 10만 포인트가 나에게까지도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해모임은 내 박스 30만 6천원 15만 3천 P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사신 분 이분의 개인 포인트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의 지인분에서는 우측에서 매출이 올라왔으니 우측 실적으로 15만 3천 PB 올라왔고 나에게는 어디 실적이다? 좌측 실적에서 매출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이 15만 3천 PB가 누구에게까지 올라온다? 나에게까지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애터미를 알려가고 나의 진도 열심히 알려가다 보면 이분 한 분만 해보겠다고 나오고 땡칠까요? 아니면 또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랬더니 친구야, 나도 집에서 논의 한번 해보자. 투자할 것도 없는데 망할 일도 없겠네. 친구야, 나는 많이 안 바른다. 애 학원비 30만 원만. 어? 30만 원 정도의 소비자 그룹만 형성해봐봐. 친구야, 나는 집 대출이자 50만 원만. 어? 50만 원 정도의 소비자 그룹만 형성해봐봐. 친구야, 나도 너랑 같이 상한선에서만 하자.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런 분들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매출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래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나라는 사람도 어때요? 나라는 개인도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자영업은 또 어때요? 혹시 통닭집 사장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나는 열심히 통닭 튀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통닭 튀겨요. 그런데 조류 독감은 웬 말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지만 외부 환경 요건에서 사업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소비자들은 더 몰려듭니다. 왜? 소비자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좋고 저렴한 걸 쓰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할 것이 없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애터미는 더더욱 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 나오기 시작한 순간 나는 매출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애터미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이 드느냐? 나 혼자 알려가는 이 구간이 솔직히 가장 힘이 듭니다. 왜? 나 혼자 알리다 보니 좌우로 매출 올리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안에 첫 번째 그래프 첫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7만 5천 원 한 번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소비자가 좀 더 늘어나니까 한 달에 두 번씩 받아서 15만 원 벌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소비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7만 5천 원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틀에 한 번 7만 5천 원 받다가 어느 날 이런 소비자 그룹이 점점 커지면서 매일매일 30만 PB, 30만 PB의 매출이 뜨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면 나는 매일같이 이 수당을 받아가다가 어느 날은 더 커져서 30만 PB, 30만 PB를 하루에 넘어가는 날도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애터미는 하루에로 마감을 합니다. 하루에 30만 PB를 넘어서서 좌에서 70만 PB, 우에서 70만 PB가 하루에 형성되는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나의 하루 소득은 약 15만 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정말 멋진 사업이라는 거죠. 70만 PB를 넘어서서 좌에서 150만 PB, 우에서 150만 PB가 형성되면 나의 하루 소득은 약 30만 원. 자, 이 구간까지만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인 부분은 자유를 완전히 느끼게 됩니다. 맞죠? 월 천만 원 이상 연봉 1억 이상의 소득자가 되다 보니 정말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무한 단계의 원칙은 뭐냐? 나라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나의 하부에만 있다라면 내가 회원가입시키지 않고 내가 제품 전달하지도 않았지만 이 1억 단계 밑에서 칫솔 하나 사더라도 결국 그 매출이 누구에게까지 올라온다? 나에게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뭐만 하시면 되느냐? 애터미가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애터미 자랑만 하고 다니신다라면 누구나가 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무한단계라는 원칙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원칙인데 이 무한단계의 원칙에 옵션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그 옵션이 뭐냐? 글로벌 원코드라는 옵션이라는 거죠. 자, 이 글로벌 원코드라는 옵션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 공간에 계신 분들 내가 애터미 사업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저희 부부 8년에 걸쳐서 이 정도의 소득을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2상의 소득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이 글로벌 원코드의 원칙 때문에 여기 계신 누구나가 다 고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글로벌 원코드의 원칙이 뭐냐? 이곳에 계신 분이 또 화장품을 사주셨습니다. 이분도 써보시고 너무 좋아서 나의 골드 소비자가 되셨는데 해필이면 이분의 남편이 중국이란 나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모두가 중국으로 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분은 애터미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중국에서 애터미 화장품을 사서 쓰려고 하는데 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애터미가 중국까지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못 사 쓰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분이 정보를 듣습니다. 어떤 정보를 듣느냐? 애터미가 내년 초쯤에 애터미가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야,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인터넷에서 바로 애터미 화장품 쉽게 샀을 수 있겠네. 두 번째, 잠깐만, 한국에서도 애터미가 저렇게 급성장하고 5천만 인구 가지고 저렇게 애터미가 일주일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 그러면 중국은 15억 인구가 사는 이 땅에 아무도 회원가입 되어 있지 않는 청정지역 이 땅에 내가 먼저 기대 꽂고 알리면 큰돈 되겠네. 둘 중 뭘 선택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애터미가 0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조의 매출을 올릴 것을 내가 2009년도에 알았다. 애터미 사업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 인구가 아니고
몇 억? 15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다. 내가 기택국가 해야 되겠다라면서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알려가기 시작합니다. 오픈되고. 자, 중국 가서 내가 중국어 못해도 되더라고요. 자, 애터미 메이드 인 코리아 적힌 거 보고 이래 해도 중국 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 보고 다 구매하신다고. 자, 그러면 중국에서 화장품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올라왔습니까? 저 물건도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왔습니까? 저 물건도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오더라도 이 10만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국분 받아가시고 중국에서 알리신 분 우측으로 받아가시고 결국은 물건너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단 1포인트도 안 깎이고 그대로 이 10만 포인트가 올라온다. 자, 지금 애터미가 어디까지 나가 있느냐?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폴, 선진국이란 선진국은 다 진출했고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더니 점점점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터미가 전 세계 선진국에도 다 먹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오픈을 완료했고 2017년도 멕시코를 오픈하면서 드디어 남미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오픈을 완료했고 작년에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까지 그리고 오픈식은 이제 내일 진행하게 되죠. 러시아까지 오픈을 완료했고요. 2019년도 올해 베트남 오픈을 앞두고 있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드디어 거대 시장인 어디? 중국 오픈을 앞두고 있고 또 그 이후엔 그 또 거대 시장인 인도, 터키, 영국 또 까먹었습니다. 콜롬비아 등등등 이제 전 세계로 애터미가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 나라 사람들은 회원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회원가입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누구의 다운의 소비자로 달릴 수밖에 없다? 나의 다운의 소비자로 달릴 수밖에 없다. 누가 어디 나가서 애터미 이제 뭐 끝물이니 뭐 그런 소리 신경도 쓰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15억 인구입니다. 15억 인구. 그러면 끝없는 시장이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매출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 PB를 넘어서서 좌에서 240만 PB, 우에서 240만 PB가 형성이 되면 나의 하루 소득은 약 45만 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제발 좀 매출 넣지 마라, 매출 넣지 마라, 매출 넣지 마라 해도 중국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리 감아야 되잖아요. 그분들 한 번씩만 바디 클렌저 짜서 써보십시오. 한 번만 샴푸 짜서 써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 번씩 펌핑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매출은 어떻게 된다? 제발 좀 쓰지. 제발 좀 쓰지 마라 해도 나의 매출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한다. 좌에서 600만 PB, 우에서 600만 PB가 형성이 되면 나의 하루 소득은 약 75만 원. 자, 2천만 PB, 2천만 PB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 125만 원. 마지막으로 5천만 PB, 5천만 PB가 되면 나의 하루 소득은 약 150만 원. 자, 이것을 마지막 150만 원을 마지막으로 애터미는 더 이상의 소득을 안 줍니다. 즉, 애터미의 마지막 좋은 원칙, 마지막으로 상한선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정말 공평한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떻습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지고 가장 많은 소득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늦게 시작했던 어떻다? 마지막 상한선에만 도달하면 단돈 10원도 안 틀린 똑같은 수당을 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돈 안 주니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가신 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일의 끝이 있는 은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어때요? 저 지금 8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향후 2, 3년 뒤면 마지막 상한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10년 정도 바짝 해보니 상한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만 바짝 일하면 평생 먹고 사는 돈 벌어들이시는 분 있으시면 제게 정보 좀 주십시오. 저 이거 빨리 마감해놓고 하나 더 만들어 놓게.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다? 정말 평생 20년, 30년, 40년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하자고 안 합니다.
정말 저희 부부 10년 바짝 해보니까 상한선까지 도달하고요. 앞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열리다 보니 어떻게 저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마지막 상한선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의 가장 좋은 구조, 마지막 상한선이 있음으로써 일의 끝이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애터미의 가장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급수당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다 보니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수당은 모시고 오신 분들께 여쭤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게 될 거고, 이 후원수당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열심히 애터미를 알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정을 보이면서 열심히 알려가다 보면 주변 분들도 감동하고 또는 관심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해보자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과 어떻게 함께 팀워크로 마지막 상한선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함께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상한선까지 마라톤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애터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이 힘든 부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힘든 부분, 이 부분만 우야둥둥 버텨내십시오. 이 부분만 우야둥둥 버텨내신다라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내셔서 향후 3년, 5년 뒤에 상한선에서 그때 보면 아, 그때 그놈이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